이 화학적 거세가 여러 가지 다 이게 따져봤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만큼 실효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다. 아, 있다. 네, 있다는 생각하시는군요. 예, 입장이.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별로 없다. 아, 별로 없다. 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네. 그 2011년에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49명이 이 화학적 거세에 해당이 됐는데 그 치료 기간에 재범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금 법률상의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시행을 해서 어찌됐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치를 해서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좀.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있는 것 같긴 하고 다만 아직 뭐 이렇게 엄청난 이게 왜냐하면 화학적 거세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세계 모든 나라에서 했으면은 뭔가 사례도 많고 그렇죠. 수십 년에 걸쳐서 네. 쌓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유럽에서 주로 하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셈이고 아직 쌓여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는 것도 아직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우리 표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없진 않죠. 네네, 그렇겠죠. 없진 않지만 너무 이게 효과적이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신을 하다 보니까 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하. 이 조셉 프랭크 스미스라는 네. 그 아동 성범죄자한테 네. 화학적 거세를 이제 실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 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예. 거세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그래요. 성범죄는 고환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체크에서는 실제 그 물리적 거세도 하거든요. 물리적 거세를 했던 범죄자 중에 또 성폭행 저지른 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고환이 없는데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이 범죄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남성 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자기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가학행위를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실제 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상당 부분 이제 표기식에 얘기한 게 일리는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뭐 그런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긴 해도 네네. 어쨌든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으면 실행하면 좋겠죠. 근데 인간의 성욕도 그렇고 인간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그렇고 범죄에 있어서나 성에 있어서나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고 내리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역사를 봐도요. 이게 황관 내시들이 성스캔들 안 일으켰습니까? 성스캔들 있었잖아요. 예.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이제 다들 궁금해하세요. 네. 네, 과거에 환관, 내시 요게 많이 궁금해하시게 되는데 과거에 환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환관, 내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 중국과 우리나라만 이야기한다면 중국은 전체를 거세합니다. 성기와 고환 자체를 다 없애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중 일부만 제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궁궐 내에서 세자빈과 환관이 그리고 혹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간통 사건 같은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성이라는 게 꼭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그렇게 이 성욕이라는 게 성욕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환관 제도가 이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이 됐지만 조선사회 때도 굉장한 사회적인 좀 골칫거리였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상복귀돼요. 그 평생 치료 명령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언젠간 중단해야 될 텐데 중단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교도소에 더 오래 가두는 게 더 낫다.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뭐 종신형으로 그냥 네네네. 해버리면 제일 좋을 텐데 좀 우리 법상은 그게 불가능하고 또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적 거세를 당한 상태에서도 또 다른 약물을 통해서 내가 성적 기능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다른 약을 먹으면 중화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이 성적인 기능이 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비가역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거세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해서 화학적 거세법에는 네네. 그 명령을 어기거나 도주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거나 투약하지 않거나 또는 이걸 상쇄시키는 약이 또 있어요. 이걸 투약하거나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조금 뭐 15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나이가 진짜 뭐 70대까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기간을 이렇게 길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왜냐면 그 이것도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또 있으니까 고환이 잡아진다거나 뭐 우울증이 온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것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긴 시간 10년 15년 이상 그 투여할 수 없다라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비만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뭐 이렇게 해서 화학적 거세 10년 하게 되면 그 이제 사실은 범죄자 개인으로 봤을 때 이런 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작용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것도 형벌이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까지 뭐 다 일일이 인권을 따져서 뭐 근데 만약에 이걸 대대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약물 치료 받은 것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후속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다른 치료를 더 해줘야 돼요. 와서 어떤지 상태도 물어봐야 되고 심지어 이거는 맞아요. 남성 테스토스테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심리치료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범죄자한테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약물을 일단 넣어야 되죠. 호르몬 수치도 검사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약을 받았는지 확인돼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뭐 심지어 심리치료까지 했을 때 1인당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추산이 된다 그럽니다. 1년에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와, 건강검진 비용이 제가 1년에 30만 원 쓰는데 아, 적게 쓰시네요.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쓰지 뭐. 문제는 이거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화학적 것에 5년, 10년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1인당 뭐 5천만 원. 막 15년 가면 7천만 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을 안 하니까 사실 비용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대규모 막 500명,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비용 문제도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돈이야 정말 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만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 만약에 그걸 안 해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피해를 입는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억만금을 줘버리더라도 사실 피해를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맞죠. 돈 생각만 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게 장기적이고 좀 그 효과가 있느냐.